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. 와우, 햇살 엄청나네요. 지금 뭐 제가 인상 쓰는 거 아니니까 저 오늘 기분 좋습니다. 계약도에서 화면에 나오는 게 네. 기상 캐스터급이에요. 아, 저 오늘 뭐 지금 아우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덥고 습하고. 네. 자, 2.5톤 고상 차량이에요. 보통 대개 2.5톤은 저상 차량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주 귀한 차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21년에 8,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인판급 차량이죠. 네. 아, 뭐 809에 번호도 이뻐요. 9,400번. 자, 2.5톤 고상 차량이고요. 아, 차 외판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, 사실. 그냥 뭐 사고가 있었으면은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오픈을 해 드릴 텐데 사고도 없는 차량이라 이렇게 지금 찍고 있거든요. 자, 한번 보시죠. 외판 깨끗합니다. 볼 거 없어요. 패스. 자, 앞 타이어 볼 것도 없어요. 기가 막혀요. 예. 자, 하부 볼 것도 없습니다. 기가 막혀요. 연료 필터 그냥 때깔 그대로입니다. 그냥 투명하니. 예. 요소수통 뭐 이 흙 조금 묻어 있는 거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. 하부 도색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앞에 도색 전혀 안 했습니다. 적재함 도색 안 했습니다. 자, 철판 기가 막히게 여기 끝단까지 다 보강해갖고 깔아줬어요. 요게 진짜 요거는 돈 좀 쓰신 거죠. 예, 처음에 그 적재함 하실 때 요거는 돈 좀 신경 써서 하신 거고 적재함 바닥 우는 거 하나 없습니다. 아주 깨끗하고요. 뒷타이어 볼 거 없습니다. 패스. 어? 뭐 다 패스예요. 아, 뭐 이게 문제 있으면 잘못된 차예요. 오히려 이걸 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. 자, 뒤에 날개 깨끗합니다. 하단부 엄청 깨끗하죠. 네,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반대편도 보시면은 뒷날개 뭐 약간 아, 휘어진 것 하나 없어요. 아주 약간 잡으려고 했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네요. 게이트 문 열기 편하게 스프링도 다 달아져 있습니다. 그것도 스테인리스로. 네, 자, 뒤쪽 뭐 깨끗해갖고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. 보시면 되고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내 들어왔고요. 실주행 거리 8,377km 주행했습니다. 네, 8,770km 주행했고요. 아, 차주님이 후방을 아주 이쁜 걸로 달아놓으셨습니다. 자, 자, 요 1톤이나 이런 거 대세. 이게 시인성이 정말 좋아요. 시인성이 오히려 여기 쳐다보는 것보다 이게 편합니다. 앞에 보면서. 그래서 요 후방 요거는 굉장히 좋고요. 엔진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죠. 뭐 이게 뭐 사실 안 좋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엔진음도 기가 막히고 에어컨 빵빵하고 실내 뭐 흠집 같은 거 없고 비닐도 그대로예요.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. 네. 뭐 2.5톤 고상 차량 필요하신 분들 혹시나 뭐 이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. 뭐 매물이 없어서 냉동탑을 만드셔야 되는데 새거 같은 냉동탑 저희 거래처 많습니다. 뭐 신품 대비 90% 짜리 뭐 이런 거 있고 그렇게 해서 냉동탑 차로도 올려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차량이죠. 네, 필요하신 분들은 EM트럭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